반갑습니다. 오늘 3월인데도 봄 소식이 아니고 추위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네요. 오늘도 춥죠. 바람 많이 불고. 근데 추운데도 또 저녁 시간에 가족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또 꿈과 목표를 향해서 성공을 향해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사장님들은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저는 스타마스타 이향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당이 가득 찼다고 생각을 하고 청중들이 가득 찼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사업해 오면서 제가 그 하나하나 체크하고 걸어왔던 그 길, 그 내용으로 저는 애터미를 시작하기 전에는 꿈은 없었습니다. 근데 목표도 뭐 특별한 목표가 없었겠죠. 힘들었기 때문에. 목표가 뭐가 있었을까요? 저는 애터미를 하기 전에는 저의 목표는 제가 3남매를 데리고 일찍 가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어려운 환경에서 아이들을 굶기지 않고 아이들을 학교를 잘 보내고 그게 저의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는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사업을 만나기 전에는 많은 일들을 했어요.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 많은 일들을 해왔었고 그런 일들이 제 아이들과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해서 매일매일 나가서 거의 돈벌이랄까 그런 저는 그 지금 되돌아보면은 오랫동안 거의 막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라고 그럴까 그때서부터 직장생활을 했는데 제가 20세 전에는 잠깐 뭐 이런 공장 같은 데서 일을 좀 했었고 그 나머지는 20이 넘어서는 아 공장에 가서 노동소득 그 일해봤자 소득이 안 되니까 공장에 가서 일하는 게 별로 탐탁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장사를 했어요. 제가 여유가 있어서 뭐 이렇게 점포를 가지고 장사를 한 게 아니고 노점에서 아니면 보따리 장사를 제가 이제 곧 내일 모레면 70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20 넘어서는 제가 벌써 한 40년 전이죠. 그때는 참 뭐 지금 같으면 제가 조금 생각이 성숙해서 남한테 돈을 빌려서라도 조그만 두 평짜리 세 평짜리 가게라도 한번 했을 건데 그런 엄두를 못 냈어요. 제가 너무나도 뭐랄까 순진하고 뭐 이렇게 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남들이 조그만 가게에서 장사하는 그게 너무나도 부러웠어요. 저는 노점에서 20대 노점에서 장사를 거의 30 될 때까지 했어요. 그래도 직장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그때 당시 제가 뭐를 했겠어요. 노점에서 할 게 딱히 뭐예요? 포장마차 아니면은 조그만 이런 그 길모퉁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그런 데다가 가판 옛날에 아시죠? 신문 이렇게 길거리에서 신문 파는 가판 돼 있어요. 그거를 하나 제가 20대 좀 넘어가지고 5만 원인가 주고 그거를 하나 구입했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제가 한 8년을 장사를 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이제 저희 부모님한테 물려드렸죠. 제가 이제 좀 더 다른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서 그 노점에서 장사를 하면서 그 신문도 같이 함께 팔면서 까치 담배 팔고 복권 200원짜리 팔고
그러면서 장사하면서 그 옆에서 그거 가지고는 수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몫이 좋아요,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못하고 엄마 보고, 엄마 그때 저희 엄마가 저보다 훨씬 젊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제가 이제 집이 어디냐면 청량리 옆에 전농동이에요. 엄마, 엄마가 가서 경동시장 가서 그 번데기, 그때 당시는 번데기, 번데기를 한 자루 사와 엄마. 그랬더니 번데기를 거기 옆에서 팔아봤어요. 삶아가지고 연탄 화덕에다 놓고 그랬더니 꽤 팔려요. 10원 아치씩, 20원 아치씩 신문지 이렇게 말아가지고. 그때는 간식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거를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학생들도 좋아하고. 그거를 팔다가 또 그것만 파니까 너무 심심한 거야. 그래서 소라를 사다가 엄마 소라도 사와. 그래갖고 소라를 엄마가 삶아주면 제가 앉아서 할 일 없으니까 그걸 꼭지를 따가지고 그것도 같이 파는 거예요. 그것도 꽤 쏠쏠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걸 하다가 이제 겨울 되니까 호떡도 팔고 고구마도 구워서 팔고. 그래서 제가 직장에 가서 뭐 공장 같은 데 가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소득이, 수입이 좋았어요. 남들이 볼 때는 어째 쓸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 저는 일찍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23살에 아이 엄마가 됐었고 뭐 아무튼 제가 일찍 가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장사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는 수입은 괜찮은데 나도 그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게 내 스스로가 너무 초라하고 돈은 되지만은 엄마가 해봐. 그리고 나는 다른 일을 좀 해볼 거야. 그러면서 제가 엄마한테 그거 일을 하라고 그러고 아이들도 엄마한테 맡겨놓고 직장을 다니고. 제가 그때 직장을 다닐 때 다단계, 그때 우리 한국에 다단계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처음 시작했던 일이 뭐냐면 타파웨어 판매. 나이 드신 분은 알아요. 플라스틱 용기, 무공예 용기. 그거를 아이들 어린데도 그거를 엄마한테 맡겨놓고 그걸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처음에 그 제품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무슨 플라스틱을 가지고 다니면서 저 아줌마는 팔고 다녀? 근데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김치통 하나에도 그때 당시 2만 원, 3만 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플라스틱인데 왜 저렇게 비싸? 그러고 제가 가정집에 가서 홈파티를 하려고 진열해놓으면 사람들이 아유 저거 플라스틱이야. 뭐 저런 걸 팔러 왔어? 그리고 알아보지도 않고 되돌아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 주인한테 야채통을 하나 딱 빌려줬어요. 그러면서 한여름인데 아줌마가 시장에 가서 상추, 야채 그런 걸 사다가 씻어서 여기다 넣어놓고 내가 일주일 뒤에 올 테니까 꼭꼭 잘 닫아서 냉장고에 보관 잘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안 갔죠. 그 집에 동네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야 우리 집에 그 플라스틱을 하나 주고 갔는데 거기다가 내가 야채를 보관해. 한여름인데. 그랬더니 2일, 3일 돼도 그게 싱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뒤에 갔더니 제가 이 제품은 무공예 제품이고 플라스틱이지만 태워도 냄새가 없는 공기 차단을 해가지고 그런 제품이다. 그래서 무슨 음식이든지 잡곡이든지 그런 게 오래 지속 신선하게 변하지 않는다. 이런 제품이다. 그러면서 이거는 미국에서 수입해온 거다. 우리나라엔 없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그때서부터 이게 그렇게 사람들이 검증을 하고 그걸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 13년 했어요. 13년 했는데 그때도 저는 굉장히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누구 앞에 가서 말을 잘 못하는데 못하기 때문에 제가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교육을 많이 받고 집에서 제가 제품을 가지고
집 뭐 이런 거 저런 거 반찬도 해서 넣어놓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신선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13년을 제가 영업을 하면서 거의 팀장이 900명 정도 됐는데 전국에 톱10 안에 들어가가지고 회사에서 프로모션을 엄청 받았어요. 엄청 받고 그리고 외국을 안 다닌데 저 뭐 예, 뭐 미국이라든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뭐 이런 데, 이집트 이런 데 그런 데를 10박 11일 이렇게 해서 뭐 반복해서 몇 번씩 가고 1년에 두세 번은 갔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제가 영업을 잘해가지고 해외여행을 그렇게 많이 다녔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점점 커가니까 아이들 학비 때문에 제가 그렇게 벌어도 돈이 모이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 학원비니 뭐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제가 경제적인 그런 게 풀리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너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어머니 집에, 친정 엄마 집에 얹혀 살다 보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분가는 제가 이제 그 타파회를 하면서 한 7, 8년 됐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분가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뒤로 몇 년 있다가 IMF가 왔죠. 그러면서 모든 게 내가 언제 그 영업을 했지? 하면서 사람들이 다 침체되어 있고 물거품이 된 거예요. 장사도 안 되고 그때는 카드가 없어갖고 예상을 다 줬는데 예상값을 다 사람들이 입힌 게 접힌 게 아예 때는 이때다 하고 예상값이 엄청 많이 그때 당시 한 천만 원 돈 예상값이 깔렸는데 내가 이게 수금을 잘 했어요. 했는데 IMF가 하니까 그게 다 묶이는 거예요. 거의 사람들이 안 주는 거예요. 우리 이 아빠가 부도 났다 어쨌다 뭐 어째갖고 지금 우리도 힘들다 그러면서 어렵다 다음에 줄게 하면서 아 그래서 이건 더 이상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일을 접었어요. 접을 무렵에 제가 네트워크 다단계를 갔어요. 우리 큰딸이 그때 19살이었는데 고3이었어요 대학 들어가기 직전. 아 어떤 친구들을 꼬임에 빠져서 다단계를 간 거예요. 숙민산업이라고 자속료 거기를 가가지고 얘가 지배를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걔를 데리러 다니고 그러다가 그 청년들한테 저까지 낚인 거예요. 엄마가 영업을 잘한다 이 소식은 어디서 들었는지 야 너는 니네 엄마만 데리고 오면 넌 끝난다 돈 빵석이 앉는다 그야말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우리 딸이 어떻게든 엄마를 저 데리러 오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저를 위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젊은 애들이 밤 11시가 됐는데도 집에를 안 보내고 교육을 시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나 세상에 이런 데도 있구나. 그런데 그 리더가 나한테 와가지고 우리 사업이 이런 사업이에요. 돈을 370만 원만 초도 투자를 하면은 자속료 한 세트만 사면은 한 달에 돈을 몇 천만 원 내지 몇 억도 벌 수 있는 이게 기회라고 그러면서 하는데 저는 그때 다단계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상식도 없는데 그거를 당연히 그래 돈 벌려면 그 정도 투자는 해야 되겠지 하고 제가 그거를 투자를 했겠죠. 그래가지고 그 뒤로부터 제가 그래 여기서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라면 여기서 열심히 해보자. 그리고 그때 그 다단계 자석료 다단계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어리니까 다 청년들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장년층이 저밖에 없어요. 근데 장년층이 저밖에 없는데 제가 장년층을 모집해야 되잖아요. 제가 사업을 하려면 청년 애들이 무슨 돈이 있고 뭐 하겠어요. 그때 진짜 뉴스에서 듣던 그런 행위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애기들을 데려다가 학생들을 데려다가 뭐 야 네 엄마한테 전화하면은 엄마는 들어주지 않으니까 니네 이모 고모 있으면 이모 고모한테 뭐 친구의 노트북을 갖다 내가
고장 냈다. 그래가지고 뭐 얼마 그리고 뭐 곧 뭐 내가 임신했는데 지금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얼마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다 아이들을 모은 거예요.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그걸 다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너무 여리고 어려가지고 절대 거기서 성공 못해요. 그래서 넌 집에 가라 그랬더니 6개월 동안 걔가 거기서 당한 힘든 그런 고문이라든가 뭐 교육 이런 거 막 잠도 안 재우고 막 이랬던 거 너무 억울한가 봐. 집에 가라 그랬더니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울고만 있더라고. 생각할수록 억울한 거지 쟤는. 그럼 우리 딸은 엄마가 꼭 성공하기를 바랬겠죠. 근데 성공은 쉽지 않았어요. 제가 능력도 없고 특별한 사람을 모시고 올 수도 없고 제 주위에는 제가 가난하니까 가난한 사람밖에 없고 데리고 오면은 뭐예요? 그 사람이 카드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몇 사람을 뺑뺑이 돌려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카드 긋게 하는데 카드 없다 돈도 없다 그럼 뭐예요? 제가 그때 당시 카드를 몇 장 만들었어요. 카드를 빌려주라고 그래갖고 제가 데려오는 사람마다 370만원씩 긁어준 거예요. 그럼 물건을 그거를 바로 물류창고 옆에 있는데 거기 가서 포장을 뜯어가지고 실어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는 와이프가 여자는 남편이 가지고 들어가면 집채만한 이불 둥치를 가지고 들어가니까 얼마나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저한테 뒷날 반품이 오는 거예요. 그럼 저는 반품을 하지 못하고 저희 집에 싸놨다가 이재열 총장님 집에 보내고 어머니가 계시니까 거기에 두 개, 세 개 보내고 전번에도 이재열 총장님 강의하면서 그 얘기하더라고. 누나 둘이가 다단계를 해가지고 제가 얼마 전까지 베개 두 개를 끌고 다니다가 결국은 30년 만에 버렸다. 30년 다 돼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다단계에서 있다가 여동생을 제가 같이 하자고 그래가지고 여동생 남편까지 와서 그러면서 하다가 한 1년 넘는데 동생도 똑같이 저랑 똑같이 빚만 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언니야 여기서 안 되겠다. 다른 다단계를 이제 누가 와서 자꾸 이제 뭐 여기는 안 된다. 저기 가자 그러니까 따라갔겠죠. 동생이 또 거기 가서 언니 절대 거기는 안 돼. 여기 와봐. 여기 회사가 더 좋은 것 같아. 또 동생 따라가면 제가 이제 또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제가 또 기가 얇고 또 딴 데서 부르면 제가 가 동생 데리고 가면 제가 또 스폰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제부까지. 그래가면서 이제 동생 집안 저희 집안이 다 망한 거예요. 완전히 빚더미에 올라앉은 거예요. 몇 년을 그러고 다니다가. 그래서 우리 제부하고 여동생이 아직도 안 와요. 우리 여동생이 절대로 저하고 소통을 안 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이재열 총장님이나 전화하면은 전화도 받지도 않고 바쁘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몇 년 전에 동생이 왔어요. 잠깐 왔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누가 못하게 할까요? 남편이 과거에 와서 같이 했잖아요. 제가 다 망했잖아요. 이제 이번에는 처남하고 처형이 둘이서 이제 또 한다고 해서 또 와이프를 끌어들니까 집에만 가면은 괴롭히는 거예요. 남편이 때려치우라고. 당신이 절대 거기서 성공 못한다고. 내 이양숙이 이재열이가 성공하면 손이 장을 지진다고 그러면서 괴롭히니까 용돈도 하나 안 주고 그러니까 힘들어서 못하고 결국은 몇 개월 만에 동생이 손을 들고 갔어요. 이제 저희 집안 얘기예요 그게. 근데 저는 그러면서 또 몇 년 동안 제가 동생이 이재열 총장님이 식자재를 했었어요. 나보다 한 10년 전에. 그랬는데 제가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그만두고 힘들 때 동생이 그런 거 누나는 운전도 할 줄 알고 그러니까 식자재 납품을 해라. 그래서 나는 거래처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누나 내가 거래처 몇 개 줄 테니까 그걸로 시작해봐. 서울 쪽으로. 그래서 제가 거래처를 한 4개인가 5개를 받아가지고 이제 동생한테 배워가면서 그거를 한 몇 년 했어요.
몇 년 했는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계속 판촉 나가야 되고 또 어떤 식당은 장사가 안 되니까 예상 막 해갖고 한 2, 300 되면은 문 닫고 소식 없으면 물건 주문하는 가보면은 전화 안 받고 문 닫고 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이것도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이재열 총장님도 거래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빚지는 거예요. 뭐 그래서 물론 돈을 만지니까 필요한 돈은 또 갖다 쓰고 또 없는 거는 또 빚어서 메꾸고 이랬겠죠. 이재열 총장도 거의 그런 식으로다가 그 식자재 하면서 큰 돈은 못 벌지만 아이들하고 일단은 돈이 보이니까 먹고 쓰는 거예요. 저도 근데 그게 돈이 안 돼서 저는 대리운전까지 했어요. 낮에는 그거를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고 대리운전을 한 3년 했어요. 정말 여자 몸으로 그때 대리운전 한다라는 게 겨울 같은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돈을 몇 푼 지고 가면은 아이들하고 쓸 돈이 생겨서 그래도 내일은 아이들이 돈 달라 그러면 이 돈으로 줄 수 있어. 그러면서 저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재열 총장이 한 날은 누나 저기 좋은 화장품이 있는데 싸고 좋아. 한번 누나 화장품 한번 바꿔 써볼래? 싸고 좋다니까. 이랬는데 내가 그랬어요. 야, 딱 그 소리 하는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내 다단계라면 두 손 두 발 다 들었는데 그 소리 하길래 내가 야, 나는 화장품은 내 얼굴에 사치다. 나는 화장품 안 써도 된다. 내가 지금 화장품 바꿔 쓰게 생겼냐? 난 지금 쓰지도 않아. 노션 하나면 6개월은 쓰고 나는 안 쓴다. 화장품. 그랬더니 동생이 누나 그럼 내가 한 세트 공짜로 주는데도 안 쓸 거야? 그래서 야 그렇게 좋은데 비싸겠지. 그랬더니 아니야 누나 싸고 좋다니까. 이러면서 한번 써봐. 근데 제가 이게 다단계라 정말 마음이 안 내켰어요. 안 내키는데 동생이 누나 한 번만 와서 강의를 한번 들어봐. 그래서 제가 사정을 해가지고 제가 수지 노종 단장님 그 아파트 상가에 조그맣게 해놓은 한 20평짜리 정도 되는 그 거기에 가서 제가 이제 딱 들어갔더니 이거는 아니 돈 버는 다단계 회사가 왜 이렇게 초라한 거야. 여기 와서 누가 비전을 보겠나 이런 생각이 딱 들 정도예요. 전 다단계에서 많이 다녔거든요. 강남 쪽으로 가면은 회전문이에요. 다 회전문이고 엄청나게 멋있는 그런 건물에가 다단계가 있었거든요. 가가지고 아이, 나는 이제 관심도 없고 듣고 싶지도 않고 제품이 싸고 좋다니까 팔려고 난 다단계는 안 한다 그러고 갔어요. 제가 갔더니 노종구 단장님 막 동그라미 정말 싫었어요. 나 듣기 싫고 제품이나 주라고 가버렸어요. 제품 그때는 6종이었어요. 스킨케어 6종. 76,000원. 네 박스 사면 76,500원씩. 36,000원이었거든요. 그거를 네 박스를 들고 가가지고 그날 뒷날 다 팔고 그것도 그때는 소비자 가격, 회원 가격이 있어갖고 192,000원에 팔았어요. 76,500원짜리를. 그렇게 팔고 와가지고 또 그걸 갖다가 8박스 달라고 그래가지고 또 가지고 왔더니 창고에 물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처음 시작하면서 노종구 단장님도 창고에 물건이 있어요. 누가 이렇게 막 남자들이 시작하긴 했는데 제품 팔지 모르니까 창고 물건이 있는 거 제가 갖다가 맨날 실어다가 다 팔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날 저한테 8만 원 정도의 수당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뭐지? 야 나한테 왜 애터미에서 나한테 돈을 줘? 나는 이것 팔아서 나는 맨날 이렇게 그냥 수입을 많이 벌고 있는데 이거 안 줘도 돼? 이랬더니 웃으면서 누나 내가 누나 가입시켜놨지. 야 내 허락도 없이 왜 가입시켜? 그랬더니 우리 형제들 다 가입시키고 저기 우리 아이들까지 다 가입을 시켜놓은 거예요. 제 우측으로. 그때는 가입시키기가 굉장히 소홀했어요. 뭐 인증 같은 것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남의 정보 갖다가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옮겨서 달고
뭐 여기도 아닌 것 같은 이 줄에다 달고 저 줄에다 달고 본인한테 인증 없이 하니까 그럴 때가 있었어요. 초창기에는. 그렇게 하면서 동생이 자꾸 저를 아 내가 말리지 않아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말릴 생각에 애터미를 알아보게 된 거예요. 제품 좋고 싼 건 중요한데 가서 알아보니까 뭐 회장님께서 아 우리는 생전 밖에서 그렇게 많은 일들에서 듣지도 못한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막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앉혀놓고 응? 뭐 가난배기들은 부자 될 생각을 안 한다. 그래서 나는 아니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는 가난배기거든요. 부자 될 생각을 왜 안 하겠어요. 도구가 없으니까 안 한 거지. 뭐 방법이 없으니까 안 한 거지. 저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는 게 그게 전 목표였어요. 근데 부자 될 생각까지는 할 수가 없었거든요. 저 그때 당시는. 근데 회장님께서 그러면서 뭐 희망이 없을 때는 희망을 갖는 게 희망이다. 응? 그러면서 내가 당신들한테 이 얘기 보니까 뭐 하나도 뭐 제대로 당신의 마음에 든 사람이 없다 이거지. 다 나이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있고 당신들은 먼저 왔다라는 이유로 먼 훗날에 당신들 밑에 2세들이 젊은 층들이 와가지고 당신들 밑에서 일을 하면은 당신들은 그때 돈 쉬고 있어라 이런 얘기로 아주 그냥 편하고 쉬운 얘기로다가 저희들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아 초창기니까 내가 여기에 등록하고 기다리면 누군가가 와서 사업을 하겠다는 건가? 한대는 건가?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막 그때 글로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왔을 때는 글로벌이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글로벌이 나가 있었어요. 근데 언감생시 미국하고 캐나다에 아는 사람도 없지만은 내가 우리 분당 센터에 몇몇 지금은 이제 뭐 노예알 되시고 뭐 단장 되시고 뭐 다 거의 그러셨지. 몇 분 그분들 보니까 내가 보기에도 그분들도 글로벌 뭐 인맥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이재일 총장님도 그렇고. 근데 제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동남아에도 아무도 없고 글로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저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글로벌 나하고 상관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나는 언제 글로벌 회원이 생길라나 누구를 통해서 나는 없는데 이랬어요. 그랬는데 회장님이 그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저는 이제 꿈을 꿨어요. 나한테도 누군가가 글로벌 소개를 해줄 사람이 나타날까? 저는 굉장히 그걸 간절히 원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몇 년 뒤에, 10년 뒤에 다 글로벌 회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간절했기 때문에 회장님 말씀을 저는 믿었어요. 누구 얘기도 믿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제품이 싸고 좋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을 관심을 갖고 처음에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한 저는 처음에 제가 하는 일이 있으니까 뭐 대리운전도 하고 낮에 이제 식자재 납품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청량리 수지까지 온다라는 게 하루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성공을 해야 되면은 나는 다단계 경험이 있잖아요. 먼저 뭐예요? 시스템에 가서 내가 알아야지 어떤 행위를 하니까 시스템이 중요하다라는 걸 나는 알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도 멀어도 2시간씩 운전을 해갖고 갔다가 오면은 5시간 제가 막 하루 걸리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를 제가 몇 번 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어설프게 다들 스폰서님들이 강의를 하지만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저는 원데이 석세스 거기를 가야지. 회장님 말씀이 그렇게 귀에 와닿더라고. 그래서 이 회사 초창기지만 그래도 아, CEO가 믿음이 간다. 이 생각을 하면서 다른 걸 다 떠나서 나는 제품이 싸고 좋기 때문에 뭐 소비자들은 몰려온다. 그 말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저는 지금 그 전에는 설아수도 한 3년 했지만 제품 굉장히 비싸요.
타파웨어도 굉장히 비싸요. 그 기능성이라든지 좋으니까 비싸지. 저는 소비자들한테 그러면서 모든 제품들을 팔고 다녔거든요. 그 중간에 저는 또 그것만 할 수 없으니까 건강식품 같은 것도 제가 검증 안 된 거 저는 먹지도 못해요. 뭐 먹고 싶지도 않고 원가가 원칙 싸가지고 그걸 몇십만 원 팔지만은 소비자는 다 그거 사기 당하는 거예요. 2만 5천 원짜리 갖다 39만 원에 팔고 다닌 거 키토산 같은 거 뭐 스쿠알렌 같은 거 이런 거 그때 당시 그랬어요. 저는 근데 그게 먹고 싶지도 않고 검증도 안 됐는데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야말로 소비자를 만나면은 만병통치약처럼 팔았어요. 그러면서 돈을 한 뭐 하나를 팔면은 거의 뭐 35만 원 남지요. 더 남지요. 그러면 그걸 3명, 4명에서 논아 가져야 돼요. 저만 갖는 게 아니라. 그거 하루 일당인데 가져와서 제 생활비거든요. 밤에 잠을 자면은 전화만 오면은 반품할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애터미가 싸고 좋은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는 회장님도 믿음이 좀 갔었고 앞으로 제가 뭐 이 사업을 어떻게 해나갈 거라는 그런 뭐 자신이라든가 뭐 용기라든가 뭐 어? 그런 건 없었어요. 제가 능력도 특별한 능력도 없었고 그랬지만은 애터미가 싸고 좋은 이유 때문에 제가 이거를 갖다 처음에는 팔았었고 어쩌면은 애터미로 인해서 나도 성공?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어차피 시간은 가는데 내가 지금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한들 특별한 변화가 없어요. 내가 3년 후에 5년 후에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단순 노동을 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이재열 총장님이 저한테 계속 이렇게 누나 우리는 꿈도 희망도 없잖아. 애터미 내가 알아보니까 그래도 동생이 좀 똑똑하고 젊으니까 알아보니까 진짜 괜찮은 회사야. 누나도 좀 믿어. 믿고 우리 같이 해보자. 그래서 저는 남이 절 보고 하자 그랬으면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진짜 가족이 하자 그러니까 그래. 내가 부족하면 내 부족한 면을 동생이 채워줄 것이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의지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래 어차피 세월은 가는데 응? 3년 후에 5년 후에 다른 일에도 변함이 없을 것 같으면 애터미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자 하면서 제가 애터미를 마음먹고 지금서부터 세미나에 빠지지 않고 진짜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한 7월 달인가 8월 달서부터 세미나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몇 개월 다니지도 않았죠. 4, 5개월 다녔어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 한 12월 달인데 우리 스폰서님들이 한 직급씩 다 있죠. 그 뭐야 직급 도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예요? 난 간절하거든요. 애터미가 막 쉽게 될 줄 알았어요. 초창기에.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 누나 이제 이재열 총장 그때 판매사를 가 있었고 노종구 단장님 팀장이었고 그랬는데 누나도 판매사가 그래서 그래 가지 뭐 저는 그때 카드도 없었고 돈도 없었어요. 그런데 가지 뭐 그리고 그 생각을 가려고 하니까 난 판매사야. 근데 다른 사람 뭐 얼마 안 됐는데 뭐 2, 3개월밖에 안 됐는데 3, 4개월 됐는데 판매사를 진직하고 팀장을 간다는 거야. 나 팀장 갈래. 팀장을 내가 어떻게 도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얼마치를 팔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전달해. 그런 계산도 안 하고 나 팀장 갈래. 그러니까 단장님이 웃어요. 그래요. 이영수 사장님 팀장 가세요. 이영수 사장님 물건 잘 팔잖아요. 이래요. 그래서 예. 팀장 갈 거예요. 좌우에 저는 해봤자 10명씩 다 해봤자 한 30명 됐어요. 좌우에. 근데 제 밑에 사업자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팀장을 간다고 저는 판매사를 가지 않고
팀장을 도전한 거예요. 근데 12월 달 추운 겨울에 해냈어요. 남의 카드를 빌려다가 제가 팀장을 도전하고 나니까 지품이 산더미처럼 쌓이더라고. 그리고 저도 전달도 많이 했죠. 그랬는데 카드값을 이제 남의 카드를 빌려서 3개월로 환불을 해서 끊었으니까 지금 그거를 팔아야 돼요. 제품을 쌓아놓고 있을 수 없잖아요. 저는 매일 차에다가 몇 박스씩 싣고 정말 그 가지고 나온 그거를 반 이상 팔지 않으면 집에를 안 들어갔어요. 누구 집에 가서 혼자 앉았으면 누구 친구 좀 불러와. 내가 손등에라도 대문해주고 마사지 해주고 그러면서 친구라도 불러와. 싸고 좋잖아. 과거에 설화수 썼잖아. 지금도 쓰잖아. 15만 원짜리 크림 쓰잖아. 우리 화장품 있잖아. 그보다 더 좋아. 내가 좋기 때문에 하는 거야. 나 안 그러면 안 해. 근데 남이 거 써봐. 15만 원짜리 받고 쓰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15만 원짜리 쓰다가 15,000원짜리 받고 쓰면 13만 5천 원 남는 거야. 남는 장사야. 내가 이렇게 이익 주는데도 이거 안 받고 쓸 거야? 바보 아니야? 이러면은 뭐가 뭔지도 고개를 끄덕끄덕. 그래. 그러면 내가 크림 하나 살 돈으로 몇 개 살게. 이래가지고 한 세트를 사는 거예요. 거 봐. 크림 하나에 몇 세트, 한 세트를 쓸 수 있잖아. 이러면서 저는 설득이 시켜. 제가 말 주변은 크게 없어도 밖에 나가면은 영업을 잘 했나 봐요. 그리고 우리 단장님들도 저를 인정했어요. 이항수 사장님 나가면은 제품 잘 된다라고 한다. 어디 갖다 파는데 왜 근데 가입은 안 시켜? 가입시키면 비싸게 싸게 줘야 되니까. 저는 막 그러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팀장 도전하는 게 뭐예요? 직급도 빨리 가가지고 빨리 돈도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어서예요. 저는 그때 너무너무 간절했거든요. 제가 할 수 없는 산을 내가 나는 지금 간절하기 때문에 내가 넘을 수 없는 산을 넘어야 된다 그러고 직급 도전을 팀장 한 거예요. 누가 팀장 도전한 사람 처음에 와서 판매사도 1년 돼도 판매사 도전 안 한 사람도 많아요. 근데 저는 어차피 해야 할 일이면 빨리빨리 하자. 하다 보면은 내가 간절하면 뭐 어떤 길이 생기겠지. 전 그러면서 그렇게 했었고 그렇게 했는데 제 밑에 파트너 한 명도 없어요. 팀장을 갔는데 그때 당시 팀장이라고 본사에서는 리더 교육이라고 아니 저 걸음마도 못하는데 리더라고 맨날 본사에서 부르다가 저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저희를. 저는 그때 당시 그 팀장을 하고 나는데 판매사도 안 되는 거예요. 있는 제품 팔아야 되니까 판매사도 안 되지만은 제가 회사를 가면 리더들이라는 사람들이 다 할머니 할아버지 앉았는데 그때 당시 제가 막 그 박동철 돌아가신 임페리얼 그분 옆에 앉아서 내가 막 장난하고 사장님 어디 누구 파트너예요? 사장님 누구 파트너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박동철 임페리얼님한테. 그랬더니 저요? 제 파트너 이도구인데요? 아, 그럼 이도구는 제 스폰서인데 저 위에 스폰서 같은데요? 그랬더니 아이 지 새카만 내 파트너네. 그 박동철 그 임페리얼님이 저를 굉장히 어디 세미나 가면 챙겨주는 거예요. 이도구 임페리얼님도 그때 당시 막 어렵고 사람들 얼마 안 돼, 없는데 제가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니까 저희가 저 아줌마 열심히 오기는 하는데 딱 보니까 얼마나 돌아다니다가 집에 갈까 이 생각을 했대요. 김현숙 임페리얼님도 어제 우리 세미나에 간담회하고 조찬모임에 갔는데 김현숙 임페리얼님하고 사진 찍었거든요. 김현숙 임페리얼님도 그 생각을 했대요. 근데 제가 분당탑에 본부장이라는 것도 뭐 다 알아요. 저 제 파트너가 태국에 본부장이 둘이 있거든요. 근데 짜트롱이라고 남자 태국인인데 한국말 못해요. 그래도 본부장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번에 석세스에 오거든요. 내일 모레 온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미 김현숙 임페리얼님 아들 삼았어요. 아들 삼아가지고 이제 메시지 왔다 그러더라고. 이번에 들어온다고 날 보고 그러는 거예요. 짜트롱
저기 이, 저기 뭐야 리더스 갔어? 이 얘기하길래 아니요 아직 아니 강에 가서 그 저 죽으라 그래 이러는 거예요. 아 근데 너무 그냥 내가 막 너무 죄송하고 그냥 책이 그 아무튼 외국에 있는 파트너이기 때문에 더 챙기기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돼갖고 우리 스폰서들이 어떻게 해서 소통을 해주지 않으면 저는 그냥 서로 인사말만 하는 거지 그 이상은 가도 같이 맨날 밥을 먹어도 대화도 한마디 안 하고 맨날 그 핸드폰에 그 통역하는 거 그거 놓고 몇 마디 하다가 진짜 그래도 엄청 보면은 반가워하고 서로 진짜 막 만나면 허그하고 막 이러면서 줌에서 보면은 막 본부장님 소리만 배워가지고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그 소리밖에 못해요. 그래도 태국에 파트너들이 이번에 제가 9월달에 갔어 작년 9월달에 태국에 갔다 왔거든요. 석세스장에 태국이 이렇게 굉장히 성장이 더디고 많지 않아요. 근데도 태국에 제 회원이 2만 명이 넘어요. 2만 명이 넘고 거기에 본부장이 둘이가 있잖아요. 석세스장에 반 이상이 제 파트너인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본부장 리더들이 몇 명 왔더라고. 서는 네 명인 것 같더라고. 자기 파트너 몇 명이냐니까. 총 6명 있는데 지금 여기 3명 왔대. 그리고 왔대. 나 여기 석세스장에 반이 내 파트너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눈이 둥그러지는 거야. 그리고 그 파트너들이 1박 2일을 끝내고 대실을 또 강당을 또 하나 빌려갖고 이 정도 된 강당을 하나 빌려갖고 300명 이보다 더 커요. 300명 정도가 1박 2일을 했는데 지배를 안 가요. 내가 그래서 신기해갖고 3시간짜리 강당을 빌렸는데 아니 여기는 1박 2일하고 집에 안 가요. 그랬더니 안 가요.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서 강당을 새로 빌려가지고 제가 갔더니 이제 한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스폰서들이 아무도 안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판매사, 팀장, 국장 승급한 사람들이 몇십 명 되더라고. 오토 판매사. 그래갖고 증서를 있잖아요. 그거를 다 새로 만들었어. 그래갖고 거기다가 이항 본부장 이항숙하고 사인남만 비워놓고 날 보고 그 몇십 한 40장 되는 걸 사인 다 해가지고 다 일일이 다 그 사람들한테 내가 증정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왔다고 우리 팀에서 자기 민속 공연을 준비해가지고 춤을 추고 뭐 하는데 너무 기분 좋고 뿌듯하더라고. 제가 글로벌 회원이 생길까 이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분당탑에서는 글로벌 회원이 제일 많을 거예요. 제가 80%가 저는 80%가 거의 해외 회원이에요. 제 회원이 한 5만 명 되는데 해외가 80%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리고 한 20개국의 회원이 있어요. 제가 지금 18일 날 중국 청도 갔다가 위에 갔다가 연태 갔다가 대련 갔다가 청도로 다시 왔다가 아마 들어올지 그래요. 중국도 굉장히 활발하게 좌우에서 사업들을 잘 진행하고 있고 저희 아들 홍일표는 16일 날 인도네시아 바탐에 가요. 거기 가서 보름 정도 4월 2일 날 들어온다더라고. 16일 날 가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가족들 반대도 심했죠. 저희 아들이 가장 심했어요. 누나 둘은 엄마하고 너무 힘들어서 환경도 그렇고 엄마하고 살기 싫다고 시집을 둘이 다 5개월 만에 둘이 시집 가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저는 한숨만 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위들이 저희 형편을 아는지라 딸들이 얼마나 이제 뭐 신랑감들한테 얘기를 잘 해놨는지 뭐 시댁에서 뭐 아파트 뭐 30몇 평짜리 해주는데 거기다가 살림을 다 사위가 다 산 거예요. 아무튼 뭐 카드빚으로 산 있는 돈을 샀는지는 모르지만 제 체면을 다 세워준 거예요. 그래갖고 얼렁뚱땅 시집을 가버렸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수록 사돈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막 내가 꼭 그냥 자기네 아들들 꼬셔가지고 뭐 어떻게 그냥. 근데 우리 딸들은 태연하게 그냥 지가 혼수 다 해온 것처럼 그렇게 시집을 갔어요. 일단은. 그리고 아들하고만 살았어요. 아들하고 지하식방에 살았어요. 그때 당시 둘이. 그랬는데 화장품 갖다 놓으니까 한 세트 갖다 놓으니까 바로 뭐 둘이 나란히 자고 있으니까 머리맡에 있으니까 내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봤다. 꺼냈다가 발랐다가 이러니까 아들이 그걸 보더니 엄마 그거 어디서 났어요? 이러는 거야. 응? 왜? 그랬더니 아 그거 어디서 가져왔어요? 삼촌이 주던. 난리가 난 거지. 확 박스를 이렇게 보더니 딱 검색해 보더니 박스를 갖다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캐스트도 깨진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 엄마가 과거에 응? 이상한 짓 해갖고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잖아요. 엄마가 옛날에 타파회 할 때만 해도 우리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이러면서 얼마나 저를 괴롭히는지. 그래도 이지열 총장님이 약속한 게 있었어. 나는 또 회사에 정말 그 정직함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여기서 진짜 나는 성공하겠다라고. 내가 정말 애터미 아니면은 정말 나의 그 노후라든가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비참한 거예요. 아들들, 애들들한테도 너무 진짜 면목도 없고. 그래서 저는 애터미 비전을 봤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아들이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제가 나오려고 그러면 문 열고 나와가지고 어디가? 가지마. 엄마 밥 주고 가. 이러면서 저는 시간이 딱 돼갖고 빨리 나가야 되잖아요. 차도 타야 되고 뭐 이렇게 세미나도 가야 되는데 제 발목을 잡는 거예요. 거의 3년 가까이 그랬어요. 그래갖고 싸우다가 3년 만에 아들이 내가 더 이상은 힘들어갖고 같이 못 살 것 같아서 우리 네가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한 집에 못 살겠다 그랬더니 아들이 싸우고 이제 며칠 동안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가 한 짓도 있고 나한테 너무 했나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엄마 제가 다음 달에 석세스에 그 세미나에 1박 2일 세미나에 시간 내서 한번 갈게요. 그 약속을 하더라고. 그래 네가 똑똑하니까 너가 와서 한번 알아봐라. 엄마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엄마가 과거에 다단계에서 어? 뭐 너 하다시피 이 모양이 됐는데 내가 이거를 또 시작했을 때 왜 시작했는지 네가 가서 알아봐.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세미나를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세미나 1박 2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올 때도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서 바로 누나들한테 가가지고 누나 누나 이리 와봐. 매형들 이리 와봐. 있잖아. 내가 엄마 따라서 그 세미나 갔어. 근데 우리 회장님이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쟤 미친놈 어디 엄마 쟤 데리고 가서 뭔 짓을 했어? 아니 쟤 하룻밤 자고 오더니 무슨 세뇌를 시켰길래 우리 회장님이라고 그러는데 지 회사처럼 지 회사는 딴 데 있는데 왜 우리 회장님이라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 누나들을 설득을 시켰겠죠. 엄마 사업하는데 많이 제품도 좀 이렇게 애용해주고 소개도 시켜주고 그러라고. 엄마, 엄마는 애터미를 해야 돼. 엄마 잘하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아들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3년 만에 아들이 저를 애터미를 열심히 하라고 지지해 준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몇 년 동안 지 다니던 직장 보험회사 다니면서 누가 먼저 성공하나 그 마음대로 성공이 되나요? 저도 어려운데 그 좋은 회사 만난 저도 어려운데 그래가지고 아들도 몇 년 동안 보험을 하더니 처음에는 뭐 난리를 치고 제 카드 갖다가 그냥 뭐 저는 신용불량자 애터미에서 5년 만에 신용 회복이 돼가지고 카드가 나왔어요. 지금은 뭐 카드가 뭐 한도가 뭐 2천만 원도 되고 카드 만들면 얼마든지 만들죠. 신용불량자가 애터미를 통해서 신용 회복이 되고 그래갖고 아들이 엄마 카드값 맞게 얼마 주세요. 내가 그래서 한나라 야 그런 직장 때려치고 애터미나
해라. 그랬더니 진짜 당장 때려치고 와서 그 뒷나서부터 애터미를 하겠다고 왔는데 애터미를 왔는데 교육을 틀어서 이렇게 이제 좀 비전도 보고 했는데 밖에 나가서 못하는 거예요.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막하니까 젊은 남자이고 뭐 어디 가서 제품 얘기해봤자 누가 먹히지도 않고 팔아주지도 않고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엄마 우리 친구들은 다 엄마가 산대 그리고 결혼하는 와이프가 산대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고민을 하더라고. 그랬더니 얼마나 그러면 네가 교육에 이 시스템에 빠지지 않고 교육 많이 받아 그리고 영상 많이 봐라 그랬더니 얘가 엄청나게 잠자면서도 교육을 틀어놓고 듣고 그대로 따라서 하고 이러면서 얘가 지금 뭐 분당탑에서는 강의도 뭐 제법 잘한다고 사람들이 칭찬을 하더라고요. 근데 걔도 나름대로 피나는 노력을 했어요. 어차피 애터미에 발들이고 엄마가 애터미에서 성공해가는 모습을 보고 이거다 싶으니까 저도 간절하거든. 그래갖고 지금은 뭐 글로벌도 뭐 이제 지금은 제가 그래요. 내 좌측이든 우측이든 네 소실적이든 다 네 나인이라고 생각해라. 엄마 좌측도 형제라인이 아니고 너의 나인이라고 생각해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도움을 달래면 언제든지 엄마가 어디 외국 갔다 오라 그러면 갔다 오고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아들이 지금 그렇게 잘하고 있어요. 저도 아들이 앞장서서 하니까 제가 조금 부족해도 그게 굉장히 조금 뭐 위안이 될까 제가 좀 덜 미안한 거예요. 우리 여기 이제 사업자들한테 분당탑에 계시는 리더님들한테도 덜 미안한 거예요. 제 대신 아들이 앞에 나와서 다양한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애터미 하기 전에는 꿈이 없었어요. 제가 얘기했죠. 아이들 먹이고 학교 보내고 그것만 해도 그건 제가 목표 꿈은 전혀 없었고 근데 지금은 애터미를 통해서 제가 코로나 직전에 그때 막 상승세여가지고 제 수입이 굉장히 그때 거의 1800 막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300이 딱 1월 달에 300 모자라는 로얄 리더스에 들어갈 건데 코로나가 오고 2월 달에 명절이 끼고 그래갖고 조금 주춤하더니 그거를 딱 조금 내려가서 코로나 3년 동안에 뭐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저는 최하 1500에서 1700 그 선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뭐 거의 뭐 제 이제 파트너들도 뭐 코로나 기간에는 누구나 다 그랬을 거예요. 막막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그러지만 뭐 이렇게 능률도 안 오르고 속도도 안 나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제 자리를 많이 잡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뭐 인도네시아에도 진짜 열심히 하는 파트너들이 많이 생기고 이제 거기도 팀장들이 여러 분 계시죠. 좌우에.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카자흐스탄이라든지 몽골 뭐 이런 데도 중국도 이제 뭐 전 지역에 많이 이제 파트너들이 나오고 근데 제가 한 20개국의 회원이 있는데 몇 개국 나라나 갔을 것 같아요. 저 몇 개국 안 갔어요. 간 나라는 반복해서 이제 뭐 네다섯 번, 서너 번씩 이렇게 갔지요. 근데 이 글로벌 사업이요. 제가 꼭 뭐 누구하고 누구를 통해서 거기 가가지고 제가 이룬 게 아니고 글로벌에 있는 파트너들이 예를 들어서 태국에 있는 파트너들이 거기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뭐 이렇게 인도네시아까지 막 이렇게 거기 사업하는 파트너들이 또 확장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지금 글로벌로다가 회원이 그렇게 많아진 거지. 제가 뭐 한
2-3년, 3-4년만 있으면은 거의 다 한국은 한 10%나 그리고 글로벌 매출과 회원일 것 같아요. 우리 사장님들 애터미는 정말 제가 믿고 따라가면은 길이 있어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 시스템이 앉아 있어야지 아무리 밖에서 나름대로 저 열심히 하거든요. 그건 열심히 아니에요. 제가 밖에서 안 보이면 뭐예요? 이 시스템이 안 보이면 그 사람 그만뒀어요? 아니요. 그럼 뭐예요? 밖에 나가서 딴짓 하는 거예요. 농땡이 치는 거예요. 시스템이 안 오면은 리더들이나 스폰서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우리 파트너들도 안 와요. 그러면은 우리 파트너들도 안 보이는 파트너가 그 사장님 그만뒀나?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안 보이는데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아무도 안 해요. 저는 저한테 매일 보고를 해도 시스템이 안 오면 열심히 안 한다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업을 제대로 할 사람들은요 언젠가 그걸 깨달아요. 아, 내가 여태까지 딴짓했구나. 시스템을 꾸준히 다니고 시스템 안에서 배우고 자세가 딱 생기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스폰서들이 다 알아요. 아, 이제 제대로 하려고 하네. 자세가 제대로 딱 잡히네. 이러면서 본인도 아, 내가 여태까지 딴짓했구나. 아, 제대로 해봐야지. 시스템을 안 오면요 매출도 떨어지고요. 내가 안 오는데 누가 오겠어요? 나를 이 시스템 초대 안 하고 내가 안 와 있는데 누가 나를 따라오겠어요? 내가 안 오면 이 머리에서 다 차츰차츰 지우개로 지우듯이 다 지워져요.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도 야 우리 세미나에 한번 가보자. 센터 가보자. 우리 멋진 굉장히 성공한 리더가 온다는데 언제 가보자. 이 얘기가 나오겠어요? 자 본인도 오기 싫은데? 이 일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철칙이 어떤 상황에서도 시스템을 안 받는다. 저희 우리 파트너들이 여기 오늘 별로 못 왔어요. 왜냐하면 집들이 너무 멀어요. 인천, 의정부, 뭐 저 일산 막 이래요. 내가 오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 화요일날 세미나했던 그 생각이 나더라고. 오다 보니까 여기 서울은 차라리 내가 조금 일찍 오면은 이 나올 때 조금 덜한데 여기 양재서부터 오는데 분당 오는데 왜 이렇게 막혀요? 오늘도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때 당시 생각나. 옛날에 화요일날이면은 한 사람이라 더 데려오려고 차에다 가득 싣고 진짜 코로나 직전에. 여길 2시간 반 막 그렇게 걸려서 와요. 내가 간절하면 어떤 것도 불평이 안 나와요. 내가 빨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빨리 성공하고 싶다. 근데 간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이 뭐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가봤자 뭐 아유 멀고 아유 오늘 힘들어서 아파서 추워서 비 와서 핑계가 많아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리더님들이. 대실적이 있다라는 거는 사업이 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소실적은 나의 성적표다. 스폰서도요. 열심히 뛰는 파트너를 대실적도 소실적도 우리 사장님이 성공해야 된다.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다 이렇게 보고 잡아주려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열심히가 뭘까요? 우리가 바라는 자세 그거예요. 그거를 했을 때 스폰서들이 손을 잡고 함께 뛰어주려고 그러고 고민하고 그 사람의 성공에 관심을 가지고 저분을 꼭 성공시켜서 나도 저분과 함께 성공하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을 대부분 하거든요. 그래서 스폰서의 생장점이 돼야 내 성공이 빨라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제가 꿈이 생겼어요. 애터미를 통해서. 목표도 세워가지고 이뤄가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과거에는 지하 식당에 살면서 진짜 어디 전세방이라도 살면 이 월세 안 내는 전세방이라 살면은 그게 내 소원이었겠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가다 어디 가다가 멋진 전원주택 같은 거 TV에서 보면은 멋진 환경에 그런 걸 보면은 저도요 꿈을 꿔요. 나도 머지않아 성공해서 꼭 저런 집에 살아볼 거야. 내가 애터미를 만났기 때문에 그 꿈을 내가 생각하고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나는 그런 내 스스로 다짐을 해요. TV를 봐도 집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면 집 구조라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고 뭐 어떤 집에는 어떻게 뭐 이렇게 잘 멋있게 꾸며놓은 거 보면은 나도 저렇게 빨리 저런 좋은 집에 살고 싶다. 이런 게 이제 저의 꿈이 됐어요. 아이들한테 해주지 못해가지고 너무나도 미안하고 저희 아들은 성악을 시작해가지고 대학 3학년까지 다니고 그만뒀어요. 제가 뒷바라지를 못했고 유학도 보낼 능력이 없어서 그 아들한테도 미안하지만 딸들한테도 너무 미안한 거예요. 시집 갈 때 아무것도 못 해줘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딸들이 이제 한 6년 이렇게 15년, 6년, 7년 이렇게 되니까 가전제품 다 망가져요. 그래서 하나하나 망가지면 제가 우리 작은 딸 세탁기도 지금은 최신형으로 그 뭐야 건조기까지 세트로 사주고 냉장고도 사주고 TV도 사주고 망가진 대로 이제 고물이 되는 대로 내가 해주는 거예요. 한꺼번에 사주는 게 아니고 제가 그게 너무 보람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당당한 거예요. 제가 애터미를 안 만났더라면 우리 아이들이 엄마를 바라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엄마 노후. 지네들도 살기 힘든데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그 얘기를 같이 했어요. 차 타고 가면서. 야 엄마가 애터미를 안 했고 너도 지금 애터미를 안 하면 지금쯤 엄마는 어떻게 뭔 일을 하고 있을 것이고 놀지는 않을 것이다. 어디 요양원에 가서 요양보호사를 하든 그것도 건강이 따라줘야 되겠지만 아들이 너는 지금쯤 뭐를 하고 있을까? 모르죠. 엄마 보험도 내가 몇 년 해봤지만 그것도 빚만 지고 안 됐잖아요. 지금쯤은 내가 택배를 할지 무슨 배달업을 할지 어디 가서 저 대리기사를 할지 그거는 모르죠. 엄마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엄마 고마워요. 내가 3년 동안 엄마 너무 힘들게 해서 그랬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애터미의 그 진가를 알고 비전을 알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게요. 어떤 때는 엄마는 좀 쉬세요. 평생 동안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 우리 아이들이 다 알거든요. 그래도 지금 저는 시스템은 세미나는 아침에 출근도 멀지만은 1시간 반씩 걸리지만은 출근도 나는 10시 안에 오려고 노력을 해요. 전 10시 10분, 20분 돼서 안 와요. 그 전에 오지. 이게 자세라고 봐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파트너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바르게 시스템에서 항상 앉았으면 파트너에게 그게 복지가 되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계속 가서 있는데 파트너들이 안 오다가 애터미에서 성공할 건데 이양숙 본부장 라인에 있는데 미안할 거 아니에요. 본부장은 안 빠지고 매일 가는데 본부장 하루 이틀 3일 빠지면 어때요? 나 빠져도 한국에서 매출 안 올라와도 안 보이는 외국에서 다 올라오는데 근데 내가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까 파트너들이 미안해서 못 빠져요. 우리 팀은 진짜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특별히 뭐 앞에 나와서 뭐 누구를 뭐 인솔하고 강의도 잘하고 뭐 그런 것도 아니지만은 정말 모두 다 진짜 저를 존중해주고
어떤 누구도 뭐 지가 젊고 똑똑하다 해서 저를 저기 하지 않아요. 엄마보다도 더 엄마 같은 엄마라 본부장님이라고 맨날 우리 파트너들이 그래요. 근데 우리 서자연 국장님 있지만은 저는 우리 서자연 국장님 앞에 산 증인이에요. 저도 아직은 멀었어요. 우리 성공해야 할 파트너들이 있고 저도 더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능력은 없지만 항상 먼저 가서 자리 잡고 오면은 따뜻거려 주고 어디 앉으라고 챙겨주고 세미나를 가도 저는 그걸 지금도 해요. 제가 코로나 전에는 10년 가까이 판매사도 안 됐을 때부터 제가 버스를 띄워가지고 버스 안내양을 전 10년 동안 했어요. 스폰서가 누가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제 자발적으로 했어요. 제가 동네에서 나와가지고 종로 가서 태워가지고 종로에서 사람이 모자르면 내가 그때 당 김분수 크라운 이혜정 임페리얼 파트너들도 많이 싣고 다녔어요. 제가 오라 전화번호 저기 갖고 그 앞에서 국일관 앞에서 종로 센터 앞에서 차가 출발하니까 거기서 태워가지고 인원수가 없으니까 차 인원 채우려고 그렇게 해갖고 오면서 또 뭐 우리 분당 싣고 이제 그렇게 태워갖고 그러고 갔다가 또 오면서 다 내려주고 종로에 내려주고 저는 우리 동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저는 7시에 집에서 나와요. 무조건 세미나 가면 7시 나와가지고 그렇게 한 바퀴 돌고 다 태워갖고 출발하면 2시간 동안 제가 돌아다니다가 세미나 끝나고 와서 분당에 내려주고 나면 또 제가 2시간 동안 돌아서 퇴근 시간이잖아요. 차 막혀. 2시간 동안 나는 다른 사람 집에 갔는데 2시간 더 돌다가 집에 간 거예요. 그래도 저는 즐거웠어요. 제가 하루라도 빠지면 안내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내양 역할을 10년을 했어요. 지금은 의정부에서 오는 파트너들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오라 그러려면 시간 몇 시간, 2시간도 넘게 걸린 데다가 와서 또 내려서 가야 되니까 우리가 청량에서 의정부에서 오는 파트너들 픽업해갖고 그냥 제가 홍일표가 이제 운전해가지고 그러고 가거든요.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요. 제 습관이 되는 거예요. 힘들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지금 1박 2일 한다니까 사람들이 한숨 쉬고 굳이 뭐 1박 2일 하냐 막 이래요. 근데 그거 당연한 거예요. 1박 2일 하면은요. 그것도 습관되면 재밌어요. 즐거워요. 또 거기서 비전을 크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자면서 스킨십하고 마사지 해주고 이러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우리 사장님들한테 불필요한 거를 요구하지 않아요. 사장님들의 성공을 위해서 많은 부서들이 정말 많은 어떤 정말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 사장님들한테 내놓는 거예요. 따라가면 돼요. 우리는 따라가면. 하자는 대로 하면 돼요. 우리 백만갑 옛날에 다 했어요. 엄청나게 했어요. 우리는 백만갑을. 더 많이 했어요. 우리 서자연 국장님 데리고 내가 저기 뭐 분당 어디에 룸살롱 그 막 몇십 명 있는 그런 데도 가가지고 처음이니까 못 들어. 나도 처음이에요. 그런데. 그치만 파트너랑 같이 간 뭐예요? 내가 리더예요. 나는 뭐 거기 들어갔는데 뭐 쉬웠겠어요? 밖에서 못 들어오고 저기 서 있는데 내가 들어가서 해모임 다 놓아주고 손등에다가 선크림, 비비크림 발라주고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제일 좋은 선크림, 비비크림 발라보시라고, 느껴보시라고 이래가면서 내 몇 번 같이 다녔어요. 한 번 가서 두 번째 가는 거 못 간대. 내 몇 번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또 그것도 길이 나니까는 이제 혼자 가서 잘하더라고요. 그 스폰서는 리더는 앞장서야 돼요. 뭐 괜찮은 사람 하나 나왔다고 그 사람 야, 네 사업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에요. 그랬다가는 그 사람이죠. 앞으로 갈 줄 몰라요. 스폰서가 리더 안 하면 뒤돌아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폰서가 하자는 대로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들 시간도 많이 지났네. 한 시간만 해야 되는데. 아 근데 제가 이제 오늘 꿈과 목표를 이렇게 설정이라 그랬는데 제 얘기에서는 정말 비참하게 힘들게 살다가 애터미를 만나서 결론은 내가 목표를 가지고 뛰었더니 지금은 꿈도 꾸고 꿈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의 얘기였어요. 말씀이었어요. 제가 두서없이 얘기는 했지만은 우리 사장님들이 제 얘기도 세게 들을 건 듣고 또 뭐 듣기 싫은 건 안 들어도 돼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시면 돼요. 우리 사장님들 이 늦은 시간에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오셔서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만 마치겠습니다.